이번 강좌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야를 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 다루게 됩니다. 씬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 또는 사운드 파일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파일들을 좀더 쉽게 관리하고자 할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곤에서 얘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씬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Save Scene, 즉 문서를 저장하는 것이 씬을 저장하는 건데 Save Scene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되는 경로를 보면 Document, 내 문서 내 마야 폴더 내 프로젝트 내 디폴트 내 씬이란 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야에서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프로젝트 내, 여기서는 디폴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내 씬이란 폴더에 저장되게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폴더들이 그 안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씬을 저장하려고 하는 현재 프로젝트 이름이 디폴트라는 이름입니다. 즉 프로젝트 이름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 다양한 폴더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나는 기존의 디폴트 프로젝트가 아니고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관련된 폴더들을 만들고 새롭게 각각의 데이터들을 맞게끔 데이터 타입에 맞게끔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즉 프로젝트를 어디에다 만들지 여길 이용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ew를 클릭하고 일단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테스트 1 프로젝트라고 하고, 얘를 어디에 할 건지 지금 도큐먼트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대화 상자 나타나면 도큐먼트 폴더에다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도큐먼트를 선택합니다. 좀 파일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즉 네모스라는 폴더 내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건데, 프로젝트를 얘를 클릭해갖고 만들어주겠습니다. TEST 마야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 적당한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를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케이션이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1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폴더명들이 나타납니다. 씬을 저장해두는 폴더명은 씬스, 템플릿은 어셋. 이렇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저장되는 폴더는 사운드, 스크립트가 저장되는 폴더는 스크립트. 이렇게 알아서 마야가 폴더, 어떠어떠한 파일들이 저장되어야 하는 그런 폴더들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 필요하다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디폴트 값을 유지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테스트 1 프로젝트입니다. 엑셉트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 메뉴에서 Save 씬을 하겠습니다. 씬을 저장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1 프로젝트라는 테스트 1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내의 씬스라는 폴더에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고 save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마야 바이너리보다도 마야 아스키를 저장하겠습니다.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는데 마야 아스키를 선택하고 save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씬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씬 파일이 저장되니까 이제 현재 작업 중인 씬 파일이 어떠한 경로에 들어있는지 여기 나타납니다. 패스가 나타난데 테스트 1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내의 씬 폴더 내 테스트 1.ma로 저장되어 있다는 정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왜 만들어 주냐면 여기서 또 하나 더 테스트하고 new scene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scene을 하고서 이번엔 얘를 하나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save scene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 프로젝트가 조금 전에 테스트 1 언더바 프로젝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 이 프로젝트 내의 심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테스트 2로 하겠습니다. 세이브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또 다른 작업해야 되는데 특정 작업이 끝나고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작업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 이번에 new를 하는데 이번엔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2 언더바 프로젝트라고 하고 로케이션을 클릭하고 도큐먼트 선택하고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은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폴더 내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로에 테스트 2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 폴더 이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accept를 하겠습니다. 얘는 테스트 1에 있는 건데 파일 new scene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얘를 클릭해갖고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save scene. 그럼 이제 테스트 2 프로젝트가 디폴트 프로젝트로 지정되어갖고 가장 최근에 만든 테스트 2 프로젝트라는 폴더 내의 씬 폴더에 저장되게 됩니다. 테스트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테스트 2 언더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두 개입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게두 개인데 이제 또 새롭게 씬을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씬을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파일 세이브 씬 저장하려고 하니까 얘가 테스트 2 언더바 프로젝트 테스트 2 언더바 프로젝트에 저장됩니다. 나는 여기 말고 지금 작업한 것은 테스트 1 언더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내의 씬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를 거기에다 저장하려니까 얘가 save 씬으로 갔을 때 테스트 2에 저장됩니다. 테스트 1이란 프로젝트가 아니고 테스트 2. 나 앞으로 작업하는 거 계속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면은 디폴트 프로젝트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은 디폴트 프로젝트가 테스트 2인데 난 앞으로 작업하는 것들은 테스트 1이란 프로젝트에다가 관련된 파일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폴트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새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1 언더바 프로젝트 선택합니다. 즉 얘를 디폴트 프로젝트로 지정을 해주고 앞으로 작업할 내용들을 저장하면 이 테스트 1이란 프로젝트에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선택하고 셋을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한번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씬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1 프로젝트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뭐 저장하면 되고, 아니면 또 지금같이 set 프로젝트 작업을 이 명령을 또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나는 특정 프로젝트 내의 씬 파일들을 계속 열어갖고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럴 때도 디폴트 프로젝트를 해당 프로젝트로 여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준다. 그런 후에 이제 파일 메뉴 같은 데서 오픈 씬을 하게 되면 디폴트 프로젝트 테스트 1이 디폴트 프로젝트인데 이 안에 있는 씬들을 바로바로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고서 여기는 저장 안 하고 이렇게 여러 파일들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한 후에 얘를 더블클릭 눌러갖고 좀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씬을 합니다. 아니면 또 세이브 씬 애즈를 해보면은 이제 테스트 1로 갑니다. 바로 저장하게 되면 그대로 여기 테스트 1 프로젝트에 씬 폴더 내에 저장되게 됩니다. 마야를 열고서 처음 작업할 때 뭔가를 만들고 저장을 해야겠다. 그러면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된 파일들을 프로젝트에 모아서 작업하면 나중에 파일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 네모 전에 마야 테스트 프로젝트 내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1, 테스트 2. 한번 테스트 1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도 보면 여기에 씬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두 개의 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야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 안에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